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외교부 청사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열흘 뒤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대통령 박근혜 씨가 불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박근혜 씨가 웬일일까요?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한번 웃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민적 하야 요구, 탄핵 요구 때문은 아니고요? 그러면 아예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한반도 상황이 엄중해서 대통령직을 사퇴한다 이러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 엄중한 상황을 돌파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 모임인 박사모가 전국 회원들에게 오는 11월 19일 서울역과 광화문에 집결하라는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광화문에 수십만 명 규모의 자발적 하야 촉구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그로부터 일주일 뒤 박근혜 사수를 위한 역공을 펴겠다는 속내로 풀이됩니다. 결국 박근혜 씨 지지그룹이 이렇게 나오면 박근혜 씨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최대 만 명 정도 모이겠군요. 아, 경찰 추산으로 말입니다. 보수단체 집회는 4배로 부풀리고 진보단체 집회는 4분의 1로 줄이는 경찰이니까요. 강원도 춘천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여기 국회의원 누군지 아시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대해 간첩을 옹호했다라는 언급을 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변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김진태 씨에게 내린 것입니다. 김진태 씨, 이렇게 판결 내린 판사를 향해서 간첩을 옹호하는 판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따답을 맞을까 봐요. 네. 또 다른 의미에서 돈이 없으면 보수가 되기 힘들겠네요.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이 딸렸어? 잘하는 재백이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니나 민주주의 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대통령 박근혜 씨가 오늘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여야 대표들과의 영수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는데요.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졌는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민들의 촛불 민심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박근혜 씨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박근혜 씨는 국회가 추천해 준다면 그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겠다 라면서 김병준 총리 카드를 철회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근혜 씨의 대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려운 글을 남기십니다. 아마 힘들 또 걱정도 많고 또 좌절감도 느끼고 어려움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예, 대통령의 위기는 국정의 위기이고 국가적인 위기이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너무 커서 어떻게든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힘든 걸음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때일수록 민심을 잘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국민들이 촛불 민심을 잘 수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서 다시 전화위복의 계기를 꼭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임을 다하고 또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의장님이 만나뵈러 왔습니다. 고견을 바랍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의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평화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수출 부진은 계속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우선 해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해서 경제를 살리고 또 서민 생활 안정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고 국회가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박근혜 씨는 야당과의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결국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야3당은 이번 박근혜 씨의 국회 방문이 야당과의 협치를 가장해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씨의 이선 후퇴, 하야에 대한 결자 해지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자신의 이선 후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10분여 만에 국회를 떠났습니다. 여전히 국정 주도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야당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격적으로 국회를 방문한 것은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수습을 위한 노력을 다했지만 야당이 거부했다는 명분 쌓기용이라면 오늘의 제안 역시 국면 전환을 위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선 후퇴 요구는 민의를 반영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더 늦기 전에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결자 해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협조를 구할 대상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갑작스레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국회 방문 일정을 잡았으면서도 우리 당엔 아침에서야 통보를 그리고 더민주당엔 아예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영국 대변인은 야당과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발표해 대통령이 일부러 문전박대 코스프레를 의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하라는 권한을 준다는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대통령은 김병준 총리 지명 당시 정권을 주겠다고는 했지만 이선 후퇴는 없다는 식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김병준 총리 지명자 철회, 대통령의 탈당 등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대화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야당 협조로 무마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협조를 구할 대상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탈당과 총리, 책임 총리의 권한에 대해 명확한 입장부터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심각하다. 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두 기관, 대통령과 국회 중에서 대통령은 사실상 유고 상태이며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내년 4월 조기대선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과도중립 내각이 즉각 구성되어야 한다. 국회가 추천하여 임명되는 새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여선 안 된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여야 한다. 대통령은 새 총리에게 자신의 헌법상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한다. 내각 구성 권한만이 아니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권까지 새 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도 내각에게 헌법상의 권한을 이양함과 동시에 내년 4월 조기 대선이 가능하도록 질서 있는 퇴진 프로그램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의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대통령 박근혜 씨의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도 민심 이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SNS에서는 대구 여고생의 자유 발언이 화제입니다. 지난 토요일 대구에서 열린 시국선언대회에서 한 여고생이 박근혜 씨를 성토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학생은 박근혜 씨에 대한 공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성의 없는 사과문 발표 등의 감성파리식 쇼를 중단하라 이렇게 질타했는데요.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평소 같았다면 저는 역사책을 읽으며 다가올 모의고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허나 저는 이 부당하고 처참한 현실을 보며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살아있는 역사책 속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를 위해 피땀 흘려 일하시는 그러나 사회로부터 개돼지 흙수저로 취급받아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수험생 언니를 위해 또 아직은 너무 어려서 뭘 잘 모르는 동생을 보며 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과 모레를 주기 위해서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박 대통령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언론은 최순실 씨가 아닌 박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외에도 역사 교과서 독자와 한반도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책과 대처로 국민들을 농락해왔으며 증세 없는 복지라는 아주 역설적인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직에 당선되었을 때에도 그 이후에도 담뱃세나 간접세 인상 등으로 우리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치와 경제를 위해 하야할 수 없다는 식의 메시지를 남겼지만 여러분, 그녀가 있을 때에도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 적이 있기는 했습니까? 대체 당신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신이 되고자 했던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했던 복지는 물거품이 되었고 국민들의 혈세는 복채처럼 쓰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사회와 현실을 보며 이러려고 공부했나 자괴감을 느끼고 괴로울 뿐입니다. 즉, 박 대통령, 아니 박근혜 씨야말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본질이며 최순실 씨는 이 모든 사건의 포문을 여는 게이트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 박 대통령은 본인을 포함해서 국가 근간을 유린하고 국민을 농락해온 자들의 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수사를 즉각 진행해 주십시오. 정부도 국회도 믿을 수 없는 이 마당에 검찰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이 의미 없는 진실 게임을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 박 대통령은 감성파리식의 쇼를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책임적 사과로 응답하십시오. 우리는 꼭두각시 공주의 어리광을 받아주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당신의 100초 또는 9분 20초짜리의 정성스런 헛소리가 아닌 앞서 언급한 모든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당신의 지지율이 5%이고 10대 20대 지지자 중 100명 중 1명 10대 20대 지지자가 100명 중 1명인 이 판국에서 당신의 사과는 먼저 당신이 하야였을 때 그 빛을 진정히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민주를 향한 노력이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 언제나 그랬듯이 다른 사건들처럼 점차 희미해지고 변질되어 잊혀질까봐, 또 그래서 이 재정일치 사회 속에 몸담아야 할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런 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꿈꿀 수 있는 내일을 위해 부디 오늘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56년 전 1960년 2월 28일 바로 이 땅에서 대구 학생들이 불의와 부정에 규탄하여 민주주의를 지켰듯이 바로 오늘 또다시 우리 대구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다시 일궈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일지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다만 우리 꼭 함께 손을 잡고 그 끝을 봅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민주주의야 만세! 네.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승주 장관 후보자는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추천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박승주 장관 후보자는 지난 5월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굿판에 참석하는가 하면 자신의 저서에는 전생 체험으로 전봉준 장군을 만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박승주 장관 후보자가 최순실 일가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박승주 장관 후보자와 최순실 일가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일까?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해명 자료라는 것도 일단은 거짓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임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입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예, 예. 그다음에 또 문제는 지금 인터뷰 내용에서도 본인을 무당으로 밝힌 피해자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영상 속에서 보면 박승준 애정자의 복장도 그런 무속 복장입니다. 복장도 그렇게 갖추었어요. 양복 입고 간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예. 그 읊은 내용도 그렇지만 그분의 신분도 그냥 집행위원장이에요. 단순히 참가해서 읽은 게 아니고요. 집행위원장. 네. 거기에다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 명칭인 구국천재기도회라는 명칭도 과거에 최태민 씨가 즐겨 사용했던 명칭이고요. 아, 이 행사 이름이 구국천재? 기도회. 기도회. 구국? 네네. 구국이라는 게 진짜 많이 들어봤네요. 최태민 씨가 했던 거 뭐, 구국봉사단인가요? 구국선교단인가요? 예. 네네. 거기다 이제 그 영세교라고 최태민 씨가 창제했던 그 교단의 주교리가. 예. 하느님, 부처님, 모든 신들이에요. 모든 신들. 그 똑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돼서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의문이죠. 하나는 뭐냐면 과연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정말 본인이 청구한 것이라면 본인도 최태민 씨와 연관성이 있고 이러한 무속 신앙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건가? 두 번째는 예? 그렇지 않다면 본인은 전혀 이 내용을 모르는데 예. 아마도 최순실 등과 연관된 이 박성주 씨에 대해서 이 사람을 써라라고 하니까 예? 꼭두각시 각시처럼 그냥 청구한 것인가? 이 두 줄 중에 하나에 대한 답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또 지금 뜻밖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박승주 내정자가 좀 뭐 종교의 자유가 있긴 있다고 합니다만 과연 안전처 장관으로 이런 사상을 가진 분이 적합하냐 아니냐 이 문제를 떠나서 혹시 최태민, 최순실 이 일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드러난 정황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구국천재 기도회라는 것 자체의 성격도 그렇고요. 예. 이분이 지금 그 스승이라고 모신다라고 하는 그 여성이 있거든요. 명상 기도회를 이끌고 있는 박승주 내정자가 스승이라고 모신 네. 사람이 있어요. 예. 네네. 그 이 기도회를 주관한 사람이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거의 모든 이러한 그 무속 절차에 대한 주도자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성을 통해서 전생을 만난다 이런 부분도 역시 그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받은 것 같은데 예. 그 사람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라든지 이 구국천재기도회에서 사용된 예. 그런 용어들에 대한 출처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용어들에 대한 출처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구국천재기도회라는 제목도 그렇고요. 예, 예. 그다음에 하느님, 부처님, 모든 신들 어허. 그 영세교에서 광고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대로.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고 그 시기적으로 그렇고요. 올해 알겠습니다. 5월 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는 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김병준 총리 내정자와 박승주 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 그 박승주 씨와 최순실 씨와의 관계라든지 예. 지금 이런 그 의심스러운 정황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상황, 이 게이트 상황을 수습하라고 들어온 사람이 장관 내정자,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인 박승주 내정자인데 과연 이 상황에서 혹시 최 씨 일가가, 최순실 씨가 뭔가 관련 있는 사람을 또 꽂은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금 국회에서는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병준 내정자 스스로도 지금 야당과 시민사회에 강한 예. 반대 부딪히고 있는데 예예. 왜 갑자기 박승주 씨를 거론을 하는 것이며 전혀 최순실 게이트와 상관도 없는 업무의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안전처를 거론하는 것인지 전혀 맥락이 맞지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인설관 내지 위인체관이라고 보이는 점이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올해 안에 타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졸속으로 협정을 강행하려는 꼼수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국방전문가 김종대 의원은 이번 협정이 타결된다면 한국과 일본이 준군사동맹을 맺는 것이다.
동북아시아가 신냉전 구도 속으로 빠질 수 있는 중차대한 이야기를 국민의 동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국방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혹시 그 지난 4년 사이에 좀 이거를 꼭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어떤 상황적인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겠습니까? 있습니다. 7월 8일 날 사드 배치 결정이 그 시작이었다고 봐요. 예, 예.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가 결정됐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이상해요. 이 상황에는. 그런데 그 사드 배치 결정이 있고 나서 예. 마치 보란 듯이 8월 2일 날이었어요. 예.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조창 간담회에서 한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드 배치가 되면은 한미일 간에 또는 한미와 다국적 다른 제3국 간에 정보 공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드라는 무기체계는 뭡니까? 이게 하나의 무기체계로서는 의미가 없고 예, 예. 일본에 있는 X밴드 레이더, 이지스함 이런 어떤 다른 미사일 방어 무기하고 정보 공조가 돼야만 의미가 있는 무기란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사드 배치할 때부터 예.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이미 계산된 수순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2012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그때보다 훨씬 강해졌고 유사시에 정보를 공유하려면 이 협정 없이는 한국과 일본이 다이렉트로 주고받지를 못한다. 미국하고 한 다리 건너가지고 미국을 통해야 주고받는데 이거를 협정 체결해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주고받으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우리도 득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말씀은 이건 뭐 동북아 정세의 근본적인 변혁을 초래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북한의 그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 이 우리가 일본하고 이제 정보의 공조를 넘어서 작전의 공조로까지 치닫는 말하자면 준군사 동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과 우리가 준군사 동맹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역시 이 근거도 주한미군 사령관의 언급에서 나타나는데 예, 예. 그 한미일 간의 정보 공조를 강화한 그 다음 순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것은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한미일 공동 작전을 해야 되는 하나의 전 단계라는 것이죠. 즉 한미일 미사일 방어를 위한 공동의 교전 수칙. 예. 말하자면은 동시에 작전을 할 수 있는 이제 작전의 룰까지 짜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정보를 공조한다는 게 이제 작전의 공조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일본은 평화 헌법의 족쇄를 예.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하나의 패전국이라는 게 동북아의 전후 질서인데 예, 예. 이 질서가 여기서 종말을 고하는 것이죠. 하하, 우리가 그 길을 터주는 셈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터주는 거예요. 것이 되는 것이고 동북아 지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한미일대 북중러라는 이런 어떤 그 진영 간의 세력 균형으로 재편된다는 얘기인데 예, 예. 아니 이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중차대한 얘기라면 예. 이것이 어떻게 하루 전날 이야기가 되고 국민적인 동의도 없이 추진이 됩니까? 아무리 북한 핵미사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말이죠. 크게 봤을 때 다시 동북아가 열강의 냉전 구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한 연결고리가 되는 협정인데 어떻게 네. 이런 것을 최순실 게이트로 정신없는 사이에 후다다닥 진행시킬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에서도 왜 지금이냐. 아무리 필요하다 그래도 그렇지. 예, 예. 이건 국민들의 어떤 그 비판적인 여론을 피해가자고 하는 꼼수 아니냐. 이런 아주 강한 반발이 나왔던 것이죠. 미국 장사랑. 아,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똥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똥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싸보니까 효과가... 싸보니까?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 회사 내PR, 내PR로 삼행시 갑니다.
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 PR하기 위한 R.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쉿!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예,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모 양고기, 예,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예, 이거 맛보시면 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예, 게다가 고기 연기를 몽땅 밑으로 뽑아본 게 옷에 냄새도 안 배고, 예, 이렇게 맛있고 이 시설 좋은 양고기집, 예, 고기 못 해봤을걸. 어이 넘버3 자네도 가봤는가? 그럼요. 무당, 승마선수, 펜싱선수, CF감독, 호빠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빨리 하야하고 홀가분하게 먹으러 가야겠어요. 예, 말하자면 031-902-9292.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건 돈만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랩.com에서 한 달간 오픈 기념 행사로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매한 가격만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부담 없이 수아비스 화장품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포털사이트에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어요. 만나지 않겠다고 했던 야당 대표를 끝끝내 국회까지 쫓아와서 만나려고 하는 스토커 정치, 이젠 끝장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무 인사드립니다. 닥치라고. 무, 언제든 불통한다 불통한다 이렇게 지랄하더니, 응? 만나러 가니까 문전박대나 하는 이딴 야당을 두둔하나? 야, 평소에 좀 만나던가 해야지. 상황이 이렇게 꼬이니까 마지못해서 대화하겠다. 야, 이게 무슨 소통이냐? 어? 그리고 아무 때나 쳐들어와가지고. 야, 이건 대화가 아니지. 습격이지, 이 새끼야. 난국을 수습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지. 어? 그냥 청와대 누나가 나자빠지기를 바라는 게 목적의 전부인가? 선아, 니네 누나한테 아직 월부 받을 거 있냐? 어? 왜 누나를 그 자리에 계속 앉히려고 해? 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라고, 이 새끼야. 뭐, 누나가 총리 인사권을 국회에다가 부여했어. 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아니야. 어? 왜 수용을 안 해? 야, 정말 국회 보고 총리 지명하라고 하더라. 어? 야, 그럼 장관을 총리가 결정할 권한도 주는 거니? 어? 또 총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청와대가 일체 간섭하지 않겠다. 어? 이런 약속도 하는 거야? 어? 얘기 좀 해봐라. 누나 못 믿나? 어? 왜 매 사이에 의심하고 반대해? 허나, 국회가 총리를 세워놓고 말이야. 아무 일도 못하면 어떡하냐? 아니, 저 성과자를 퇴출시키자는 정권에서 총리가 아무 일도 안 해? 그게 말이 돼? 야, 최순실이가 무슨 직함이 있어서 국정농단을 했겠니? 어? 총리에게 제도적이든 문서로든 권력을 나누겠다고 확약하라는 거 아니야? 아니, 청와대 누나 못 믿어? 어? 총리한테 대통령의 권한까지 다 나눠주면, 어? 대통령은 뭐하러 있어? 새끼! 그러니까 국민이 하야하라는 거 아니야? 어? 국회는 하야까지는 요구 안 할 테니, 어? 권한을 내놓으라는 거고. 받기 싫으면 받지 마.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테니까. 니네들의 길을 간다고? 야, 근데 후진은 안 된다. 어? 5m 앞부터 시작됐지만 낭떠러지라도 계속 밀고 가는 거야. 닥치지 못해. 자자, 오늘 그 한겨레 사설 내용인데요. 국회에서 회담이 열리면 대통령이 무언가 양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아두나기 짝이 없는 착각이다. 지금은 패를
등 뒤에 감추고 야당과 협상이나 양보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 네, 이미 뭐 대화 협상 늦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좌파 신문을 못하러 읽어, 어? 뻔한 걸. 사회자, 최소한의 균형감각을 유지해야지, 어? 우파 신문은 제대로 읽어봐. 그러면 중앙일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세상이 다 아는 수순과 해법을 늦추면서, 그러니까 하야를 늦추면서 초대형 집회가 있는 주말을 맞을 경우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이다. 버스 떠난 뒤 손 흔들고 숨 끊어지고 심폐소생술을 하면 뭐 하겠나. 지금은 해법과 수순을 따지는 것조차 한가할 뿐이다. 중고등 학생을 포함한 남녀노소가 광화문 광장과 전국 주요 도시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던 민심은 대통령을 마음에서 지운 상태다. 이 사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 화마, 국민 통합이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구나. 어? 다 니네 누나 덕이다. 닥치지 못해! 이 나라 언론 정말 문제야. 어? 폐후에서 누군가가 조종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언론이 완전히 망가졌어. 허나, 너 지금 이 사람들 욕하는 거냐? 언론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떠드는 거 보니 말이야. 어? 폐후에서 말이지. 어? 공영방송부터 일베까지 모조리 관리감독하면서 밑보인 놈들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출연 못하게 막고, 뉴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아이템을 내리라고 하거나 바꾸라고 하고, 어? 방송사 사장 국장도 순신이가 좋아할 사람을 내리꽂는, 어? 이런 개씨발 족같은 새끼들을 욕하는 거지? 뭐, 듣자 하니까 좀 그러네요. 본인이 당대표 할 때 벌어진 언론 탄압의 실태에 대해서는 반성 안 하십니까? 사회자, 뭔 소리야? 나는 피해자야. 알잖아. 박근혜가 날 얼마나 미워했냐. 어? 대놓고 발목 잡고 수모를 주고. 어? 그 시절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그냥 등신 같은 새끼들. 아니 어떤 새끼가 지금 날 욕해. 나야 나. 인. 아이고 영감님. 뭐 제가 지금 울면서 내부 고발을 하고 있는데 왜 영감님이 딴 죽을 거세요? 야, 그 박근혜 정권 4년 동안에 단물을 다 빨아먹고 그 이제 와서 불리하다고 박근혜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이렇게 딴소리를 하는 거야? 어? 야, 그렇다고 네가 그 박근혜 정권 창출 1등 공신이라는 주홍근 씨가 사라지는 줄 아는 모양이지? 영감님, 뭘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여당 소속이라고 권력의 단물을 빨아먹었다고요? 언제요? 무엇으로요? 야, 그 네가 대선 때 선대위 총괄 본부장이었던 걸 세상이 다 알고 기록이 남아있잖니, 이 새끼야. 어? 또 그 선거 때 대통령 기록물인 NLL 관련 문건을 무단으로, 불법으로 줄줄 읽었잖니, 이 새끼야. 어? 뭐 피토하는 심정 어쩌고 하면서 말이야. 어? 그래놓고 검찰로부터 사실상 무죄 판정을 받아요. 야,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가 특혜니, 이 새끼야. 어? 그 요즘 일각에서 친박 인명사전을 만든다더만. 어? 너희 새끼야, 그 첫 페이지에 칼라 사진과 함께 실려야 한다고 봐요. 영감님, 닥치세요! 이님, 이님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별로 관여 안 하셨나봐요. 넌 누구냐? 어? 뭐 하는 새끼야? 저는 사회자지요. 몰라보세요, 저를. 뭐? 사회자지? 이 새끼, 네 자지가 그렇게 커? 아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빨리 답변이나 하세요. 친박 인명사전에 인님의 이름은 안 오를 거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겁니까? 그 새끼야, 내가 그 더불어민주당에 왔을 적에 이 당을 그 총선에서 일당으로 만들어주고, 어? 그렇게 해서 박근혜 레임덕을 시작하게 만들었잖아. 어? 근데 내가 왜 친박이야, 이 새끼야? 아니,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국민행복위원장 하셨지요? 예? 그리고 이제 와서는 뭐 야당 총선 승리의 주역이다, 이러면서 면피하고 계시는데, 아니 아예 대선 후보 때 지지를 안 하셨어야죠. 그때 일 반성하셨어요?
이 똥보 새끼, 씨발 새끼, 큰 거를 갖고 얘기해, 이 새끼야, 어? 나는 그냥 박근혜 캠프에서 그 뒷방 늙은이처럼 가만히 있었다고, 파이어. 그래요? 그럼 기록음성 안 들어볼 수 없겠네요? 그 이 새끼야, 그걸 왜 들어?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라면서요. 자, 들려주세요. 제가 이제 대통령을 모셔와서 아는데,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배웠던 지식이 그게 다입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선은 지식을 더 축적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갖다가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준비해온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야지 나라의 발전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지. 별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그때서야 뭐를 할 건가 이걸 따지다 볼 것 같으면은 1년 금방 가고 2년 가게 되면은 국민이 벌써 그 대통령을 갖다가 별로 쳐다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된 이후에 변화를 가져오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경험해서 아시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친인으로 출발해가지고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좀 서민적이고 좀 새롭고 저 사람을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은 그런데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뽑은 게 노무현 대통령. 그런데 막상 뽑고 나서 보니까 원래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쉬운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쉬운 길로 가는 게 어디냐. 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내면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가서 우리나라 재벌들을 손을 잡고서 정책을 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양극화가 확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한 1, 2년 가서 이 일반 시민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배신했구나. 이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만렙이 아주 참 고약하게 끝을 날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나라의 실정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만이 국정을 갖다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문재인 후보나 우리 박근혜 후보를 비교해 볼 적에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갖다 그런 점에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천으로 대통령을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하면서 공부를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네, 적중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당시의 결론이 좀 어처구니 없어서 그랬지만요. 그거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할 말이 어디서 이 새끼야, 문제 내는 게 전부지. 자, 그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동학농민혁명 최고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을 그 꿈에서 봤다는 그 정신나간 장관 후보자 때문에 요즘 개그맨들이 울상이라고 하지요. 어? 개그맨이 할 일이 없게 만든다고 해서요. 자,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1894년 1월 전봉준 장군이 탐관오리인 고부군수 이 사람을 몰아내고 1차 봉기를 주도했다고 봐요. 고부군수였던 이 사람. 이 사람 이름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네, 환빨랐습니다. 정답은요? 그 백성을 괴롭혔던 사또 아니야. 정답은 변학도! 변학도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아니, 그럼 이몽룡인가? 사회자 조씨 아니냐, 조씨. 그렇습니다! 자, 정답은요? 아무한테나 욕설하고 삿대질하는 정치 근본을 모르는 개망난 이 새끼 하면 바로 이 새끼지. 자, 정답 조원진. 틀렸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사연 이메일 주소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화학 첨가물 유전자 변형 곡물, 네, 이딴 거 안 쓰는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네, 드리겠습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장준하의 생을 대신 자라 죽어 있었고, 전태일 등등 타지 못한 생을, 그 젊은 생을 대신 피로 살아주는 길밖에
남은 일이 없습니다. 문익환의 학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보조 관종을 그동안 네 번씩이나 감옥에 보내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운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애타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 일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갈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주간은 물론 야간 과정도 개설합니다. 목회자 수업이 아닌 한신의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을 위한 일반 석사 과정도 있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자세한 안내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검색하세요.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 앤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배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 M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 M.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 M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 M. 우주가 도와도 청춘은 암담합니다. 대통령에게 무슨 기대를. 공공부문 성과 연봉제를 집착한 사람이 대통령이었나요? 파업하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재벌의 곳간을 열어서 민중들이 행복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외치시는데 그 뜻에 함께할 것입니다. 쌀값이 개 사료값보다도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돼야? 올려준다고 대성공양만은 연락이 하더만 왜 지키지도 않고 그리야? 물대포에 맞은 명백한 외인사를 부검한다는 정부 말이 됩니까? 전쟁 갈등 부추기는 사드 그렇게 좋습니까? 청와대에 누워있어. 4월 16일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나요? 모두의 절망은 청와대 6기 행각의 결과입니다. 박근혜 하야 11 민족 청국에서 외칩시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결의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서. 오늘은 김보협 한결의 디지털 에디터를 만나겠습니다. 김보협 에디터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김태규 기자 대신해서 좋은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해서 저 부르신 거 아니고요. 아, 예, 땜빵으로 불렀습니다. 땜빵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스페셜 리포터가 아니라 스페어 리포터 우리 김보협 에디터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국회를 방문했는데 야당 반응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지 뭐 이 내용 좀 상세히 전해 주시죠. 일단 오늘 그 석간에 나온 사진들을 보니까요. 예. 재밌는 사진들이 많아서 반응을 좀 떠봤어요. 문화일보에서 이제 정세균 의장하고 예. 박근혜 씨하고 김용민 PD가 부르는 것처럼 불러야 되는 거죠. 이 방송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직에 있는 박근혜 씨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마주 앉았죠. 예.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아이가 잘못을 해서 학교에 불려온 학부모 표정입니다. 아. 정세균 국회의장은 교장 선생님 같은 그 딸따름한 표정이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사진만 보면 뭔가 대단히 잘못하고 이런 것 같지만 그 국회에 들어갈 때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그것을 밟고 들어가고 환히 웃는 모습 동영상으로 보면 제 후배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나 여기가 어딘지 몰라.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읽고 말 거야. 뭐 이런 식의 표정. 아무 생각 없이 환히 웃는 그런 모습에서 또 한번 복장이 터지는. 아. 그랬습니다. 뭐 그건 스케치이고요. 예. 일단
2016년 11월 항쟁 국면에서 어쨌든 자잘한 변수가 될지 아닐지 모를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예. 박근혜 씨가 갑자기 국회에 가겠다고 했고요. 예. 국회의장과 정확하게 입장부터 퇴장까지 13분이니까 걸어 들어가는 시간 뭐 이런 거 치면 10분 정도 마주 앉아서 인사하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를 워딩 그대로 일단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준다면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 말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을 하면 지금 내정한 야권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그냥 총리하세요 해서 내정했던 김병준 내정자는 붕 뜨는 거죠. 즉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가 추천한 총리로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예. 뜻으로 읽힙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묘한 게 내각을 구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박근혜 씨의 워딩은 딱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요 미묘한 차이가 있죠.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주고 그래서 총리가 된다면 실질적인 총리가 되어서 현재 내각도 다 새로 구성을 하고 즉 조각권을 행사를 해서 국정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 선으로 후퇴하고 검찰 수사든 특검 수사든 지은 죄를 자복하고 날개 받겠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이런 거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총리는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 세워줄 테니까 네. 그 나머지는 다 양보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야당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였거든요. 예. 일단 김병준 철회하고 여야 합의로 총리를 뽑는다. 그리고 국정에서 손을 뗀다. 수사에 임한다. 요 세 가지였는데 그중에 딱 하나만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를 받아들이겠다. 요거 하나만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고 그 총리의 권한에 대해서도 약간 모호하고 그리고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더욱더 모호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말대로 이건 뭐 한마디로 함정을 파놓은 것이다. 뭐 이 상황에서 국회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총리 추천하지 않겠다 이러면은 거 봐라 추천할 사람도 없으면서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려고 박근혜 씨가 이 수를 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옛다 이거 받아라 하고 이제 그러면은 야당들이 모여 앉아서 총리 후보를 누구로 하지 하다가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러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예, 예, 예. 그런 꼼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흔쾌하지가 않죠. 예. 주로는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건 대통령의 이선 후퇴였다. 근데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모호하다. 추가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은 총리의 권한에 대한 헌법 규정을 원용한 정도일 뿐만 아니라 예. 이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이선에서 물러날지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좀 했고요. 예.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금주 수석대변인이 밝혔는데요. 예. 책임 총리의 권한 그리고 대통령의 탈당 여부. 에 대해서 먼저 명확한 입장부터 밝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도 의장 방문이 이게 대통령의 권력 유지 욕구를 협치로 포장한 것일 뿐이다.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맞서겠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당 입장이 가장 선명하죠. 하야만이 답이다. 예. 이런 겁니다. 이미 뭐 다음 주에 박사모 등 이른바 예. 친박 팬덤 단체들이 서울역에서 맞대응 집회를 열겠다. 이런 거 봐서는 뭐 박근혜 씨가 뭐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약간 꼼수 같은 정치 정략적인 꼼수를 탁 던져놓고 예. 반응을 한번 보고 정말 또 막 밀어붙이면 찔끔 내놓고 찔끔 내놓고 이런 식인 거죠. 예.
13분 동안 얘기할 것 같으면 뭐 굳이 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전화 통화하면 될 일이고 무슨 뭐 기자들 물리고 둘이 따로 밀담을 나눈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좀 예의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청와대에서는 브리핑을 뭐라고 했냐면 예. 국회에 가니까 여야 대표들도 왔으면 좋겠다. 야당 대표들도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국회의장은 아 대통령직에 있는 자가 국회의장과 이런 상의를 하러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아 내가 저 여의도 가니까 애들 다 불러 모아봐 뭐 이런 이렇게 읽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간 김에 야당 대표들도 좀 보자. 그건 예의가 아닌 거죠. 예. 정말로 여야 대표 회담 혹은 좀 낡은 용어긴 하지만 영수회담을 통해서 예. 국정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면 야당 대표, 야당에게는 좀 더 또 예의를 갖춘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도 그 오늘의 이런 그 행보를 보면 예전에 그 대선 후보 때 봉하마을을 찾아가서 그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서 참배했던 당시 상황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뭐 봉하마을 쪽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무작정 내려간 거 아닙니까? 사진을 찍으려고 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필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방문했을 뿐이지 진심으로 뭐 노무현 시대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하겠다. 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공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정하겠다. 이런 의지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이 사진 한 방 찍기 위해서 그렇게 봉하마을을 이용했듯 오늘도 마찬가지로 국회를 이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새누리당에서 그러니까 나온 반응이 보면 네. 아, 대통령이 이제야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뭔가 이제 새롭게 한번 해보자. 예. 새누리당 주류 쪽에서는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냥 헛바람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죠. 예, 예. 자, 뭐 짧게 우리 김병준 씨 네. 참 아주 우습게 됐습니다. 예. 김병준 씨는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닙니다. 아 정확하게는 표현이 내정자입니다. 왜냐하면 예. 후보자가 되려면 예. 청와대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밟아달라고 국회에다가 보냈을 때 아. 그때부터 이제 후보자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 그렇군요. 예, 대통령이 내정. 한 내정자 상태였고요. 예. 오늘 아침에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총리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공간 금융연수원인가요? 예. 그쪽으로 가지 않고 국민대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고 나이가 예, 결론이 나기 전까지 수업은 중요한 거다 뭐 이런 자세를 보였다는데 그리고 그전에도 뭐 2일인가요? 며칠 전에도 수업을 하기는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수업은 좀 다른 거죠. 이미 얘기가 있었고 엊그젠가도 본인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여야 국회 추천에 총리가 있으면 나는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라지더라도 지금 내 현재 있는 자리는 지키고 싶어. 이런 식의 바람이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닌가 싶네요. 참 보기 민망합니다. 진짜. 예, 바닥이 예. 드러나는 거죠. 예. 아니 예. 그 노욕을 참지 못해서 되지도 않을 카드를 그 덥석 받아물고요. 그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바로 김병준 씨가 그렇게 내정되던 날 했던 거 아닙니까? 버리는, 네, 버리는 카드다. 예. 야. 참 안타깝습니다. 인간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김병준 씨와 함께 세트로 이렇게 내정된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 임승용 경제부총리 내정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양반들도 거취가 좀 어려워지겠죠. 특히 박승주, 이분은 별명이 앞에 뭐 붙었던데요? 별주부 박승주? 전생 47번 중에 한 번은 바닷속이라면서요. 바닷속에서 사람이 숨을 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면은 뭐 별주부였나, 김어준 총수가 그 얘기를 오늘 아침 방송에서 했던 것 같은데. 별주부 박승주, 이 양반은 굿. 그게 드러난 마당에 뭐 일관성은 있다고 하나, 최근의 정세 흐름과 예. 일관성은 있다고 하나 살아날 수 있겠어요? 예. 이 와중에 뭐 같이 날아간다고 봐야 되겠고요. 대표적인
코드 인사였네요. 보니까. 네. 무당 정권에. 경제부총리 이분도 좀 과거가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지금 경제위기 상태가 심각해서 또 내정 상태이긴 하나 사령탑을 자꾸 바꾸는 게 좋지 않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기는 한 것 같지만 예. 이 양반도 결국은 내정이 될 때 총리 내정자의 추천 혹은 제안을 받고 내정이 된 거고 그리고 이 양반이 보면 금융노조 파업 때인가요? 그 은행에서 못 나가게 해라 이거 불법 파업이다 뭐 이런 식의 과거 언행도 있었죠. 예. 이런 반 헌법적인 반 노동적인 태도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이왕 같이 내정됐으니까 같이 그냥 가시는 게 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도 이렇게 내정된 예. 사람들 다 내정을 취소해야 예. 다음 국회에서 선임하도록 허락한 그 총리의 인사권이 발동될지 발동되지 않을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국회 추천으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상당 부분 국회 쪽으로 옮겨온다면 예. 국회 추천의 총리가 새로 조각권까지 행사하는 게 맞죠. 예. 지금 안 그래도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도 문제가 많은 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등등을 포함하여 무능력하거나 정권과의 코드를 맞추느라고 복지부동했다거나 예. 실제 미르케이재단 기타 등등의 이 국정농단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부역자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만약에 국회 추천의 총리가 실제로 받아들여지고 예. 박근혜 씨가 이선 호퇴하고 검찰 수사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질서 있는 이전 혹은 질서 있는 퇴각 과정까지 가게 된다면 실제 총리가 조각권을 행사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집에 갈 생각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삼성이 오늘 압수수색을 당했군요. 예, 삼성이 서초동 쪽으로 이사 갔잖아요. 예, 예, 예. 서초 사옥이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삼성이 또 언제 압수수색을 당해봤나 했더니 8년 전에 삼성 뭐 비자금, 녹취록, 기타 등등 나왔을 때 삼성 특검 때 한번 압수수색을 당한 적 있죠. 예, 예, 예. 오늘 어디를 압수수색을 했냐면 알려지기로는 삼성전자 대외협력 파트 그리고 미래전략실, 미래전략실이면 핵심 부서 아닙니까? 예, 예, 예. 기획 파트 요쪽 그 압수수색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삼성을 왜 지금 압수수색했냐면 이거 좀 미르케이 그리고 삼성이 실제로 최순실 정유라 쪽에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에 관해서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삼성 쪽에서 장경련 담당 임원이 이미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고요. 근데 김영민 PD 보시기에 삼성 돈이 대략 예. 그 미르케이 재단 그리고 뭐 최순실 모녀에게 어느 정도 흘러간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좀 상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수십억이 이를 것 같은데요. 수십억 같아요? 그 이상입니까? 제가 대략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재단 두 곳에 낸 돈 그리고 기타 등등 최순실 모녀에게 지원한 돈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예. 거의 3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아이고 세상에. 역시 1등 기업답군요. 그러니까 삼성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을 보고 뭐 그 매출액도 보고 삼성이 얼마 냈는지 보고 나머지 기업들이 재단에 돈을 냈을 거고요. 그런데 예, 예. 삼성은 그 이상을 했습니다. 이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성이 받고 있는 혐의는 두 재단의 다른 기업들하고 마찬가지로 출연금 낸 거 말고도 최순실 그리고 정유라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들을 낸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보면 독일에서 실제로 마장을 하나 샀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모나미 뭐 모나미 회사 돈이냐 모나미 회장 개인의 취미냐 뭐 그런 마장이 하나 있었는데 예, 예, 예. 이 마장이 실제로 모나미를 걸쳤지만 돈은 삼성에서 나왔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고요. 예, 예, 그 마장은 결국 모나미 쪽에서는 뭐 회장의 취미고 어쩌고저쩌고저 얘기를 했지만 이 마장에서 정유라 씨가 실제 최소한 5차례 이상 훈련을 했던 게 저희 취재 결과 나왔죠. 그래서 이 마장을 사는데 약 230만 유로 우리 돈으로 28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예, 예.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또 뭐 기타 등등으로 최순실 정유라 모녀한테 삼성 쪽에서 건너간 돈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최순실이 실세라고 하니 예. 실세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실세 딸까지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했던 건지 이 부분이 아마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참 이 뭐 대기업들이 이렇게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갖다 바친 돈이 엄청난데 이걸 네. 몰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수십억 수백억을 갖다 주고도 그 이상의 이득을 챙긴다면 네. 그 사람들로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재벌들이 팔 비틀리고 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래서 완전하게 100% 피해자냐 순수한 피해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들도 예.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삥 뜯겨준 거죠. 예. 삥 뜯겼다. 이게 아니라 거래를 한 거군요. 한마디로.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한겨레의 추가 보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겨레 디지털 에디터 우리 김보협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madebios.co.kr을 입력하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인권운동가 고상만 반장 만나겠습니다. 고 반장님. 예,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예. 아, 참 시국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가. 예, 예.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이 군 사망 사고와 관련한 예. 이야기를 오늘 사실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게 평상시처럼 할 수 없는 시대가 돼 버려 갖고 군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그거를 이번 시간에 좀 하려고 했는데 고민 끝에 12월 1일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예, 예. 내년 5월에 제가 연극을 하나 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군에서 자식을 잃은 그 유족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 유족분들이 직접 자기들이 아이를 잃은 과정에 대한 그 슬픔을 직접 관객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극인데요. 그걸 12월 1일로 연기하고 그 전까지 박근혜 하야 투쟁을 열심히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호희 문자당 대표와 같은 생각이신가 봐요. 11월 말까지는 하야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다른 국면이 있는데 어저께 우리 정호희 대표께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은 젊게 의한 말씀이셨던 것 같고
아, 저는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한다라는 노력형 주문입니다. 네. 아이, 뭐, 우리 정우희 대표님도 노력형이죠. 뭐, 예. 아쉽게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 예, 말씀. 예,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이야기 보따리를 푸시려고 하십니까? 박근혜 게이트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태민과 그 최태민의 딸, 최순실로 이어지는 박근혜의 아름답지 못한 30년 인연이 결국 아버지 박정희를 죽음으로 내몬 이유 중 하나가 됐고 지금은 다시 박근혜 스스로의 운명마저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위기는 이제 누구의 잘못도 아닌 바로 박근혜 스스로의 잘못인데 문제는 이제 그런 잘못을 한 박근혜만 혼자 이제 그 고통을 짊어져야 되는데 정작 그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이 당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통탄한 일이고 심정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허탈해 있는 국민적으로 허탈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용기 있고 지각 있는 국민들이 박근혜 심판을 외치면서 지난 11월 5일에는 이 광화문 광장에서 무려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박근혜 퇴진을 외쳤는데 예. 이는 2009년 광우병 사건 이후에 가장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이러한 박근혜 퇴진 요구하는 이 한국민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예.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가운데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의 행보, 이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요. 예. 이분들의 행보를 보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민심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박근혜의 즉각적 하야를 주장하는 부분이 계시잖아요. 예.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이 두 분은 박근혜가 더 이상 대통령직 수행을 할 명분이 없다. 예.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광화문에서 박근혜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을 함께 들고 있죠. 예. 그런데 반면 야권 주자 중에 가장 지지율이 높은 우리 문재인 전 대표의 행보는 약간 좀 다른 걸로 보여요. 예. 박근혜의 이선 퇴진을 중심으로 하는 거국 중립 내각을 요구해 왔는데 그런데 이제 박근혜가 예상처럼 전혀 다른 행보로 화답을 했죠. 야당과 협의 없이 김병준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했고 그리고 한강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해서 새로운 돌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더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문 전 대표가 이전과는 다른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을 쓰면서 반발하고 계신데요. 예. 이른바 중대결심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권력에 대해 이전과 다른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 하에서 바로 어제 7일 날이죠. 문재인 전 대표가 사회원로급 인사들을 초청해서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대응 방안에 대한 전국 수습 해법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 이 자리에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참석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에게 하야와 같은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은 자제해야 한다고 이제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 예, 예.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국정 공백을 우려하면서 야당과 문 전 대표는 앞으로 집권할 능력을 갖춰야 하고 국정 공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는 문 전 대표가 관심을 갖고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하라는 취지로밖에 전 해석이 안 되거든요. 아니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조기에 실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이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와 완전히 차별된 주자를 내세워서 단기 필마지만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짧은 것은 여당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의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같기도 합니다. 그러한 저러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충분히 많죠. 지금 현재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잘못들,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현재처럼 그냥 안전하게 유지해 가면서 예정된 틀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이제 이분은 또 하신 거죠. 예, 예, 그런 예. 목소리를 이제 대변한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회 원로급 인사라는 또 다른 분의 조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의 조언이에요. 이 남재희 전 장관의 발언은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그는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처럼 하야를 요구하지 않은 현재의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 대해 지지하는 발언을 합니다. 하야를 직접 요구하지 않는 문 전 대표가 가장 신중하고 바른 태도를 지니지 않았나 싶다. 하야 주장은 국민 감정으로는 맞지만 정치의 진행 과정을 고려하면 좀 성급한 얘기라고 하면서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도울 김용옥 씨가 표현한 대로 혁명적 사태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혁명적 사태를 그러나 혁명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매우 많다. 가급적 합법적인 틀을 따라서 반혁명적으로 푸는 것이 순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이미 대통령이 좀 좀비가 됐다. 대통령이 좀비가 됐고 국정운영이 지속이 안 된다. 그렇지만 충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정치적 결단을 해야지 그런 절차가 없으면 나중에 유감이 남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이들 사회원로 인사들의 조언은 하야 요구에 대해 좀 더 신중해야 하고 박근혜의 하야 요구를 하는 행위는 성급하며 신중치 못한 태도 뭐 이렇게 이제 조언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예. 오늘 저는 김용민 브리핑 본격 정치 논평에서 과연 이러한 원로 인사들의 조언 중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그것이 옳을지에 대해서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예. 먼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하야는 앞서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번은 이승만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4.19 민주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두환의 이업으로 당시 통일주체 국민회의 투표를 통해 체육관 대통령이었던 최규하가 자진 하야한 후 전두환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준 행위.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두 번 하야가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두 번이나 대통령이 하야했던 것. 참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순탄치 않았던 길들이 정말 굉장히 많았는데 재임 중에 이제 피살된 경우도 있었고요. 본의 아니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야한 대통령도 있었고 이런 상황 하에서 최규하의 하야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전두환의 뜻이었으니까 이제 뭐 이걸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승만의 하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예. 박승 전 총재는 박근혜의 하야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모신 자리에서 휴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현재 상황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이야기를 꺼낸 게 이제 안보 위기론인데 그런데 이제 이승만의 독재를 무너뜨렸던 4.19 민주혁명을 좀 돌아보면요. 4.19 민주혁명이 일어난 해가 1960년이었잖아요. 예예예. 예, 예. 1953년 7월 27일날 한국전쟁이 휴전하고 불과 7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예. 사실은 이제 국가 안보가 위기다라고 하면 사실 이때만큼 가장 큰 위기 때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휴전이 된 지 불과 7년밖에 안 된 그때였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국민들은 이승만의 독재, 이승만의 잘못된 정치, 나아가서 부정선거만은 안 된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불같이 일어나갖고 하야시킨 것, 이게 바로 이승만 시절에 있었던 국민들의 하야 요구였던 거였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정이 공백 상태가 된다면 국민들이 당해야 될 고통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 경제 위기론을 들먹이면서 하야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4.19 민주혁명을 돌아보면 마찬가지 결론입니다. 4.19 민주혁명이 일어났던 그때가 지금보다 더 살기 좋지 않았습니다. 1960년 모두가 가난했고 정말 더 힘들었던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그것이 더 이상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승만의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했던 것. 이게 바로 4.19 민주혁명이죠. 특히 이 과정에서
당시 중고등학생들의 시위, 이 눈물겨운 사연 다시 돌아보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오늘도 이제 대구에서 있었던 한 여고생의 그 연설이 이제 이슈가 돼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일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갖고 또 뭐 중고등학생까지 나서서 이러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라고 하면서 또 논란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시 또 4.19 민주혁명을 돌아보면 이 당시에 중고등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그리고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시위에 나섰는데요. 당시 진영숙이라고 하는 여중 2학년 학생의 유서, 이 유서가 오늘날까지도 정말 많은 이들에게 슬픔과 동시에 또 기성세대의 반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영숙이라고 하는 학생은 1960년 4월 19일, 이른바 4.19 민주혁명이 일어났던 그날 오후 4시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길에 이승만 정권이 당시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대에게 잔혹한 방법으로 총을 쏘면서 시위를 진압하는 걸 보고 이에 대해서 자신 역시 시위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시위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김 PD님, 진영숙이라고 하는 학생의 이름을 그 전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없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사실은 진영숙이라고 하는 이 학생의 이름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이름을 기억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아마 이제부터 제가 읽어드릴 이 유서를 들어보시면 아, 그 사건에 바로 그 유서에 그 학생이었구나라고 혹시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이 진영숙이라고 하는 학생이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하직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장에 장사를 나갔던 홀몸으로 아버지 없이 이 딸을 키웠던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나갔는데 이 어머니가 돌아오시지 않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던 이 진영숙이라고 하는 학생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놓고 시위에 참여하러 나가는데 그 유서의 전문 이렇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끝까지 부정선거 데모로 싸우겠습니다. 지금 저와 저의 모든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어머니, 데모를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학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것입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데모하다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어머니,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결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 주세요. 이미 저의 마음은 거리로 나가 있습니다. 너무도 조급하여 손이 잘 놀려지지 않는군요.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이만 그치겠습니다. 예, 이게 진영숙 당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쓴 유서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글을 쓰고 나간 이 진영숙이라는 학생은 시위 버스를 타고 차창 밖으로 이승만의 하야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다가 서울 미아리 고개에서 경찰의 발포로 그날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이런 분들의 희생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만든 4.19 민주혁명을 짓밟고 대한민국을 지독한 독재로 18년 장기 철권 통치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가 바로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또한 재벌 특혜를 통해 소수가 잘 살고 다수가 가난한 경제구조를 만든 사람 박정희였고 그래서 오늘날 절대 다수의 국민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비정규직으로 만들어내는 잘못된 사회경제구조의 첫 시작이 바로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가 만들어낸 시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아버지 박정희에 이어서 박근혜가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2012년 대선에서는 국정원 등 대선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 댓글 공작으로 대통령 자리를 찬탈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을 무당이 지배하는 사사로운 나라로 만들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도울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삼당 야합으로 잉태된 김영삼 권력하에서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지 여부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인데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4.19 민주혁명 과정에서 그리고 80년 5월 광주에서 87년 6월 민주혁명을 위해 무수히 많은 이들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고 또 싸워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국민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목숨을 내놓고 싸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만든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인데요. 이런 분들의 희생과 투표를 통해 야당의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기도 했고 또 오늘날 국회의원으로서 힘을 얻고 있다는 점,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때에는 이들 국민의 요구보다 권력의 기득권 안에서 호가호의하던 이들의 말을 사회 원로라고 하면서 그들의 말을 더 중시한다면, 그래서 신중이라는 단어로 국민은 싸우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불이한 권력에 물을 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모두가 다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싸워줄 사람을 선출하는 건데, 지금 이 순간 누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익을 위해 싸워줄 것인지 국민은 분명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이든 누구든 하야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는 안 되고 국민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우선하는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지상과제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토요일 11월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이 뜻에 동의하는 모든 대한민국 민주주의자와 함께 광장에서 뵙기를 청합니다. 오늘 김용민 브리핑 본격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성만 반장님 주말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 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5505.
0818. 아들아, 에그타르트 사왔다. 네? 에그타르트가 뭐예요? 어? 아, 계란빵. 아, 근데 정말 맛있어. 먹어봐. 그럼 먹어볼게요. 와, 정말 맛있어요. 그치, 맛있지. 아빠,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응,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키스몰에서 샀지.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에그타르트도 먹고 커피도 딱 내 스타일이야.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레이키스몰 154호 일산 전지역 배달 가능하고 돌잔치, 결혼식 등 답례품에도 에그타르트 정말 좋습니다. 단, 수도권만 배송 가능해요.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1급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대학교로 오늘 출근했더군요.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그랬대요? 예. 아마도 지명이 철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 그 학교로 돌아오실 때 표정이 어떨지 잠옷 궁금합니다. 예. 아이고, 참. 네. 대학가마다 이렇게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 참. 네. 시대의 지성들이 또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4.19 혁명의 완성은 교수님들의 이 시국선언으로 고비를 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었죠. 네. 젊은이들의 죽음을 헛되하지 말라고 네. 주장하면서 이제 마무리 국면을 접어들었죠. 4.19 네. 혁명 같은 경우는. 예, 예, 예. 자, 이 시국의 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군림하는 권력의 허망함과 권력의 노예가 되었던 한 인간의 양심과 영혼의 붕괴 과정을 다룬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맥베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햄릿, 오셀로, 리어왕과 함께 4대 비극으로 알려져 있죠. 햄릿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요. 예. 그다음에 오셀로, 그다음 리어왕, 그리고 예, 맥베스가 맨 마지막에 쓰여진 1606년 무렵 그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가 셰익스피어가 죽은 지 4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1616년 4월에 죽었으니까 예. 400년이 지났는데도 정치적 권력을 향한 인간들의 그 무망한 노력들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는지를 맥베스는 새삼스럽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맥베스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만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제식으로 정리하자면 배신의 사슬 속에 스스로 가두고 서서히 몰락해간 예. 한 인간의 붕괴 과정을 다룬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악을 선으로 갚고 또 적을 동지로 바꿔버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잠깐 짧게 줄거리 말씀드리면 이 맥베스라는 아주 훌륭한 군인이 있습니다. 근데 군인이 반란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녀를 만나요. 이 마녀가 문제입니다. 이 마녀 셋을 만나는데 이 마녀가 당신은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충신스러운 신하였던 이 맥베스가 야망에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돌아와서는 결국은 자기가 섬기던 왕이었던 덩컨을 죽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자신을 배신할까 봐 마녀의 예언대로 자신의 친구였던 벤코, 이 벤코의 아들이 왕이 오를까 봐 벤코까지 죽이고 또 맥베스의 아내는 더 두려운 나머지 그 맥더프의 아내와 그 아이들까지 죽여버리고 예.
계속 그 죄악의 수렁텅이로 끝없이 빠져듭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런 것처럼 뭐 죄악이 죄악을 낳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죄악의 수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 맥베스는 여기 우리 맥베스 표현을 빌면은 난쟁이 도둑이 거인의 의상을 걸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기 몸에 맞지도 않은 옷을 걸치고서 거의 광기에 가까운 이 칼춤을 추는 거죠. 예. 그러다 결국 맥베스는 칼춤을 추다가 스스로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고요. 자기 아내도 미쳐서 죽습니다. 제가 이 맥베스에 주목하는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맥베스의 욕망을 부추기는 마녀라는 존재의 의미. 마녀란 무엇인가고요. 이 마녀가 계속 그의 부추깁니다. 너는 왕이 될 수 있고 너는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하는 그 계속 부추기는 그 마녀의 속성이랄까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맥베스의 아내, 그 레이디 맥베스라고 그러는 이 맥베스의 아내가 계속 또 맥베스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맥베스는 자신의 본래적인 정치적인 위상을 해서 점점 더 상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추락하는 거죠. 이 인간의 양심과 영혼의 붕괴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비극적인 결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그 독초를 먹고 포로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맥베스는 그야말로 권력의 노예가 돼서 예. 권력의 꼭두각시가 돼서 예.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 맥베스는 오막극인데요. 2장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그 우리 셰익스피어는 언어의 마술사라고 하잖아요. 예. 군데군데 기가 막힌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거짓 슬픔을 보이는 건 위선자에겐 쉬운 일이니까 라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예. 현재의 맥락 관련 지어서 말씀드리면 또 오늘 뭐 국회의장 만나고 어쩌고 한다는데요. 이 거짓 슬픔을 보이는 건 이건 위선자에게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여기에 그 성냥팔이 소녀 코스프레나 또는 각설의 코스프레를 하면서 또는 열심히 찾아가는데 쫓겨나는 코스프레를 하면서 거짓 슬픔을 보일 텐데 이게 그 위선자에게 너무너무 쉬운 일일 테고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또다시 우리는 돌아오지 못할 지점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뭐 사람의 마음을 얼굴에서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은 세상에 없다라고 우리 덩컨의 입을 빌어서 셰익스피어가 얘기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해온 행태를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죠. 예. 그러면 여기 권력이 초래한 참담한 사례 중에 아주 구체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예. 예, 맥베스가 여러 그 동지였던 벤코도 죽이고 덩컨 왕도 죽이고 하고 나서 잠을 잘 수가 없겠죠, 당연히. 예. 그러면 사는 소리입니다. 2막 2장에 나오는 아주 멋진 구절인데요. 순진무구한 잠, 엉클어진 근심의 실타래를 엮어주는 잠, 하루하루 삶의 종착이고 고된 노동의 피로를 씻어주는 목욕이며 상처 입은 마음의 진통제이자 위대한 자연의 가장 맛있는 요리, 인생의 향연에서 가장 영양가 있는 음식인 잠. 이런데 이 잠을 빼앗겨버린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이 거의 미쳐갑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권력이라는 그 욕망의 노예가 된 결과가 무엇인지가 바로 혀끝에 들려서 잠까지 다 빼앗겨버린 이런 상황이라는 걸 셰익스피어는 이런 그 구절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불안 속에서 이 아첨의 시냇물로 체면을 대충 씻고 또 얼굴을 가면 삼아 심중을 가리면서 계속 자기를 은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맥베스가 딱 자기 아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전갈이 가득해. 이 전갈이란 독충이죠. 이 끝없는 고통 속에서 점점 더 전갈로만 쌓여가는 이 내면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얘기는 한 번 저지른 악행은 다른 악행을 저질러야만 강하게 될 수 있다는 이 맥베스의 자기 신념에 완전히 그 포로가 되어 있는 셈이죠. 예. 예,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될 것은 이렇게 의심과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갇히고 포박당한 이런 맥베스의 형국인 현재 어떤 권력자의 이면들을 투시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마녀와 맥베스의 아내를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인간의 양심과 영혼이 붕괴된 현 권력자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사람들, 권력들, 집단들이 주목했는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른바 극우 언론들,
그리고 그걸 물질적으로 뒷받침한 재벌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뒷받침한 승리당과 일부 극우 세력들, 예. 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부역한 자들, 이들을 정확하게 투시하고 이들과의 정확한 그 선을 긋고 새로운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맥베스의 또 다른 초상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드라마를 얘기한다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예. 그럼에도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고전이 이 맥베스가 얘기하는 권력의 파탄의 과정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보편적인 세계에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셰익스피어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 위해서 좀 부담스럽지만 셰익스피어를 소개하게 됩니다. 제가 참 그래요. 뭐 여러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맥베스와 이 레이디 맥베스의 죽음 그리고 모든 그 비극으로 끝났는데, 물론 이제 그 왕자가 다시 와서 왕위를 이어받는 걸 마무리되긴 합니다만은 맥베스의 마지막 부분, 죽기 전에 마지막 대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 허망한 것을 찾아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꺼져라, 꺼져, 단명한 촛불이여. 삶이란 단지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할 뿐. 무대에 서 있는 동안은 뻐기고 안달하지만 그 후에는 더 이상 소식조차 들을 수 없는 삼류 배우와 같은 거야. 소리와 격분만 가득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천치의 얘기. 그게 바로 인생이야. 라고 맥베스가 얘기합니다. 이 맥베스의 심정이 권력을 농단하고 권력을 주물럭거리던 자들의 그 내면 풍경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씁쓸합니다. 뭐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그렇지만 이 맥베스 역시 오페라로도 만들어졌고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제가 근데 권하고 싶은 건 구로사와 아키라라는 감독 있죠? 예. 예, 구로사와 아키라가 만든 그 영화 중에 거미의 성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원작으로 해서 일본 중세를 배경으로 각색한 아주 훌륭한 영화입니다. 예. 보시면은 이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리고 이 배신의 사슬이 묶여서 헤매는 영혼이 얼마나 이 비극적인지를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근데 슬프게도 이 맥베스의 비극을 우리 현실에서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더욱 우울합니다. 뭐 그렇다고 우울해 있을 수만은 없죠. 이제 새로운 비전들을 얘기해야 될 때고요. 예. 이렇게 도망치는 개들하고 또 악착같이 치열하게 싸워야 할 때입니다. 예. 물에 빠진 개요. 그렇습니다. 예.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의 비극. 예. 이 곡인데, 아, 뭐, 허구 속의 줄거리이긴 하지만, 기시감이 있는, 그런 줄거리였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 앞에서 또 명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예, 하여간 고전을 읽으면서 이 지혜를 얻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해야 할지 그 지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 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두 개, 세 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라. 자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의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의 독재 아니었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을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네. 당첨자에게 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도서 출판 플랜지에서 협찬하는 취업보다 스타트업입니다. 취업보다 스타트업. 네. 인도 청년들의 창업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요. 스타트업이 궁금한 예비 창업자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서가 될 것입니다. 취업보다 스타트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드립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검색창에 두모실 펜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자 소개하겠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민주시민혁명인 4.19 혁명. 1960년 4월 19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치는 게 어제 문제였는데요. 악영님인가요? 네, 악영님. 정답 3번. 네.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시위대에게 총을 발포한 날 마치셨습니다. 지난 토요일 중학교 2학년 아들의 요청으로 광화문 광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부모인 저도 용기를 내서 앞으로 동참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훌륭한 아들을 두셨군요. 자, 그리고 김군님 이메일을 적지 않으셨습니다. 정답은 경찰이 시위대에 총을 발포한 날. 네, 마산 땅에서 한 달 동안 김주열 열사의 시신을 찾아 헤맸을 김주열 열사 어머니를 상상하니 마음이 울컥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피바 퀴즈 정답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와 유전자 변형 곡물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벼를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분입니다. 서울 시청 광장에 2시간 기준 대여료를 물었는데 안님이 마치셨죠.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에게 바라는 점, 이걸 또 변형해서 문제로 냈습니다. 아이디 웅킹킹님. 네, 이분은 2시간 대여료를 마치셨네요. 26만 원 마치셨습니다. 6개월 된 아이 엄마입니다. 상식이 통하고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경건주의자님. 피박 퀴즈에 의견을 냅니다. 박근혜 씨는 가만히 있으라. 네, 요즘 네이버 뉴스에 박근혜 하야 촉구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리도 아닌 총리 후보자도 아닌 총리 내정 단계에서 나가리 돼버린 버리는 카드 눈물 병주님께서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눈물 병주님, 네, 나가리 될 때 문자 한 통 받지 못했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임 총리, 내치 대통령의 부푼 꿈을 안고 있던 총리 내정자 눈물 병준입니다. 명색이 교수인 저는 수업 도중 청천 병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총리 후보에서 나가리 됐다는 겁니다. 학생들 앞에서 한마디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또 눈물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씨가 국회의장과 대화를 하다가 13분 만에 결정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젠장, 참한 정부 때도
교육부총리 해먹다가 13일 만에 낙마했는데 13이란 숫자는 역시 재수없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씨는 왜 그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한 것일까요? 저의 충정이 부족하다고 느낀 걸까요? 저는 그동안 박근혜 씨의 냉장고가 되겠다, 손난로가 되겠다 이렇게 눈물로 호소했는데 역시 광화문에서 굿판을 벌인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박승주보다 저의 기가 약한 모양입니다. 심지어 박승주는 메모리 칩 두 개를 사용하면 전생 체험을 할 수도 있다고 하니 고작 냉장고나 난로를 사용하는 저보다 IT 기술에서 한 수 위였던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 몸에 메모리 칩 13개를 박을 걸 그랬나 자괴감마저 듭니다. 이 선생님, 저는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 메모리 카드, 아니 박근혜 씨 마음에 들어가는 출입 카드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낙마하지 않고 책임 총리까지 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겠습니까?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무당만 편애하는 나쁜 대통령 박근혜 씨, 정신을 곰탕에 말아먹은 모양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박근혜 씨에게 잘 보여야 다시 총리 후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 병주님이 박근혜 씨 마음에 로그인하는 방법. 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박승주 장관 후보자는 광화문에서 굿판을 벌인 이유가 환태평양 지진대가 활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속 행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비가 오면 지렁이와 달팽이가 밖으로 기어나오듯 아마 지진이 나면 무당들이 기어나오나 봅니다. 그렇다면 눈물병주님께서는 얼마 전 큰 지진이 발생했던 경주로 내려가서 지진 방지 제사를 지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무당을 사랑하는 박근혜 씨가 눈물병주님의 실체를 보고 다시 눈물병주님을 기용하지 않을까요? 네, 또다시 무당이 창궐하면 그때는 5천만 국민이 들고 일어날 거라고요? 그러면 박근혜 씨는 하야 정도가 아니라 하직할 수도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방법은 어떨까요? 뭐니 뭐니 해도 원조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원조 국가공인무당 최순실세님을 박근혜 씨 곁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책임 총리는 문제가 아니겠지요. 자기를 구치소에서 구해줬으니까요. 차기 대권까지 노려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최순실세님을 어떻게 구하느냐. 얼마 전 검찰청에 포크레인을 끌고 쳐들어간 남성처럼 장갑차를 구해서 서울 구치소 벽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최순실세 구하러 갔다가 옆방에 갇힐 일이 있냐고요? 총리로 이름 한번 날리려다가 희대의 국사범으로 기억될 거라고요? 야 이 새끼야, 버리는 카드인 줄 모르고 무당 정권에 부역하려다가 그 꼴이 되니까 기분이 어떠냐 이 새끼야? 어? 국민들의 분노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그래도 총리인데 욕 좀 먹지 뭐 이런 마인드냐? 어? 그 꼬라지로 네 이름이 역사에 영예롭게 남을 줄 아냐? 어? 관직 욕심내면서 눈물이나 질질 짜다가 어? 이렇게 뒤통수 맞으니까 정신이 좀 돌아오냐 이 새끼야?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네, 문자도 못 받고 나가리 된 것 같은 눈물 병준에게 네,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가수 최희삼이 부른 문자라도 보내볼까.
나라도 보내볼까 이미 늦었겠지만 후회한다고 사랑한다고 돌아오면 안 되냐고 지우지 못한 지난 날이 이렇게도 많은데 어떻게 너를 보낼 수 있나 나 정말 잊을 수 있을까 어디쯤 간 거냐고 돌아오면 안 되냐고 문자라도 보내볼까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